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을 혹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6일 동안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6일 동안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지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셔야 됐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죠?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다 제대로 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조와 섭리를 항상 연결시키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는 손댈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움직이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만드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안식입니다. 끝이지만 만든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진다, 보존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보존의 하나님 항상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지금 주일을 지킵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 또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안식하는 날 참 안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온갖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죠. 그러니까는 안식하라고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날이 어떤 날로 변하냐면 참 안식을 소망하는 날로 변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참 안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망하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안식은 이렇게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창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엉망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안식을 허락하심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제는 재창조와 안식 또는 재창조와 구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어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 또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는 거다. 이 언약을 맺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안에 거하는 유아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주신 신명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있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또 다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마였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여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과 출애굽기는 안식일과 창조를 연결하여 말씀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놀랍게도 안식일과
구원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예표로 봅니다.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갈라 걸르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애굽의 사건,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건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너무 복된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은 사라졌고 이제 도리어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한 재창조로, 잘못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과 연결된 밀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병을 많이 고치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은 꼭 이상하게 급한, 위급한 병자,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만성병자를 주로 고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막 숨이 막 넘어가,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위급한 사람을 안식일 날 살리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이분은 지금 힘들고 불편하죠. 그렇지만 위급한 환자는 아니잖아요. 또 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평소에 위급한 환자를 들고 와요.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근데 안식일 날은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환자를 데려온 거야. 디스크가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생활이 막 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건 당장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그런 만성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공격을 받고 시비에 빌미가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성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중풍병자가 나, 예수를 믿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 단순하게 예수 앞에 나오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원, 뿌리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프다란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는 안 보여요. 근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이 낫는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병의 근원인, 이 병의 뿌리인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를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만성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안식일과 관계돼서 하신다고요. 안식일날. 자, 어떤 환자가
쉽게 말하기에 디스크에 걸려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안식일이 왔어. 참된 안식일일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일단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걸어오는 게. 둘째,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러 나왔는데 그 사람 자체는 질병과 고통으로 참된 안식이 없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려 있는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내가 이 땅에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러 온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의도적으로 당장 죽을 환자는 아닌데 오랫동안 질병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러 온 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회복하신 날, 다시금 우리에게 안식을 선언하신 날인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이며 이 날이 안식일이 회복된 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주일은 그래서 그러므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통하여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설교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똑같은 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 다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지 하루는 쉬어야 돼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움직이고 책임지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초대되었고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긴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거기에 더해질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얼뜻 보면 일주일 동안 지쳤으니 하루 쉬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높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들은 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한 세상에 너희들은 초대되어 그 복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존재일 뿐이다를 선언하는 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에게도 날짜는 바뀌었는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 것은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일하지 말라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구원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계속 유지되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붙드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간섭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꼬린시키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만든 세상을 움직이며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자리에 초대됐을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초대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에 나온다, 찬송을 부른다,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기 전에 훨씬 높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제 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백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초대되어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삶을 살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부르심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 뭐 헌금을 한다, 충성한다, 이게 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감사고 자랑이고 그런 겁니다. 왜요? 그런 것을 누리며 맛보며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재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사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과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희들 삶에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저희들이 제한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 열린 마음과 사모함, 그리고 겸손함과 무릎꿇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가정, 그 기업,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